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 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유사 이래라고 얘기하죠? 유사라는 건 역사가 쓰여진 이래란 뜻인데 전쟁이 없었던 기간 보통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 40일에서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딘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특히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전쟁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최근에 불거진 전쟁, 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도 지금 잔인하고 잔혹스럽다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농팀 연구하고 계신 강문수 박사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 강 박사님이 지금 아프리카 중동 팀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한참 바쁘실 텐데. 요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계속 뉴스도 보고 지금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그렇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도 이스라엘 하마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그쪽 지역에서 워낙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40,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뭐 분쟁이 많이 있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하마스 도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마스는 이슬람어로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하마스의 태동부터 좀 보자면은 그 무슬림 형제단의 지부장이었던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를 전파하고 또 자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1차 인티파다가 발생하면서 하마스라는 조직을 이렇게 조직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하마스는 무장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 특히나 1993년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아라파트 수장 그리고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오슬로 협정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맺어지기 한 다섯 달 전에 1993년 4월에 자살 폭탄 테러를 처음 시도하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보자면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왔는데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 이슬람 교리와 그 부패하고 무능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가 한번 사회를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을 타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변화를 꿈꿨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집트의 군사정권에 상당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집트와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마스가 이집트하고 사이가 안 좋다. 예, 이집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람 하면은요. 뭐 박사님께서는 아프리카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도 회교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시아파와 순위파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하마스는 아마 순위파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란이 네. 시아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란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고. 네네. 그런데 그 지금 그 중동 우리가 가장 지금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될 것이 저는 이게 아랍 민족주의로 이게 또 진화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걱정이 사실 좀 되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은 중동 전쟁이 제4차 전쟁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마지막 예. 전쟁이 1973년에 제4차 중동 전쟁이었고 예. 예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아랍 국가 참전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집트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지금 체결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있어서 아랍 국가로의 좀 확산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아랍 국가들과의 어떤 그게 확전 가능성.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사우디가 그 저 뭐죠? 이란하고도 접촉을 하고. 네. 예? 근데 이란은 물론 아랍은 아니죠. 페르시아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접촉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왜 접촉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확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왜 그렇다고 보시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기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외교 정상화를 최근에 했었는데,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미국 측에다가 OPEC 증산을 내년 초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타진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우디는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지 영내 평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과도 평화 협정을, 그러니까 외교 정상화를 하면서 이런 평화를 좀 누리고자 했는데, 그게 지금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도 지금 아랍 연맹에 소속돼 있는 아랍 국가고, 아랍 국가 중에서도 맹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러싼 여러 각국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관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복잡해요. 시점일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 이미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정착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 공격의 트리거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 좀 준비를 궁금하더라고요. 오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준비를 오래 했고, 근본적인 원인은 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트리거라고 볼수 있는 거는 그알 아크사 모스크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 아크사 모스크는, 모스크라는 건이 회교 사원 예, 회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예루살렘에 있고,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3대 성지인데, 아하. 여기에 올해 1월에 그 이스라엘의 장관인 벤 그브리우 장관이 그 모스크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슬림들 입장,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왜 유대교 신자가 성지를 방문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인데, 이슬람의 3대 성지를 방문했던 거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그 하마스가 지금 이번에 공격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작전명이 알 아크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된게 아닌가 싶고요. 2000년에도 사실 그 2차 인티파다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당시 이스라엘의 야당 당수였던 샤론 당수가 알 악사 모스크를 방문한 직후에 이 2차 인티파다가 발생을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던 걸로 봐서는 이게 하나의 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칼폰 클라우스비츠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근대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폴레옹 전쟁인데 이제 거기 참전해가지고 이 근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현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라는 거는 사실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지금도 이제 근대전의 연장선상인데 근데 클라우스비츠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지금도 아마 육사에서 그 전쟁론을 배울 거예요 아마 칼폰 클라우스비츠가 쓴거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그 인간의 폭력성이 되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라든가 폭력성, 도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도저히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얻을 것도 많지도 않은데 도박성으로 이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이성,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고도의 계산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클라우스비츠는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이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 전쟁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자지구는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자지구에 이를 다스리는 그 하마스가 자기네 몇백 큰 이스라엘을 상대로 도발을 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요? 전 아무리 트리거가 있다 그래도 전쟁을 벌일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재집권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총선을 거치면서 연립내각을 구성한 게 우파하고 극우파 정당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노선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사실은 2023년에도 연초부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크고 작은 분쟁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군이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을 위해서 뭐 제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크고 작은 작전들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좀 희생이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안하고 네. 가자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예, 서안은 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배하는 지역이고 예, 맞습니다. 그 반대쪽이 이제 가자 지구가 붙어 있는데 이건 좀 세종시만큼 조그맣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고 거기는 이제 하마스가 지배하는 네, 이렇게 네, 갈려 네. 있죠. 네. 예. 근데 그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작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자치정부의 압델 파타 수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히 큰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번 그 침공을 계기로 하마스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중재로 외교 정상화를 좀 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우디도 뭐 미국 측에 어떤 딜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측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20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 협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UAE 그리고 바레인 이런 국가들이 그 외교 정상화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아지고 지금 아랍 국가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조차 이스라엘하고 외교 정상화를 맺으면은 예. 팔레스타인의 입지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예예 예, 맞습니다. 정치적 고립 뭐 이런저런 고립에 대해서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아까 네. 그 극우 우파가 집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네, 아는 네.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가자지구는 사실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을 시켜줘가지고 네네. 그 통행증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수천 명한테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제공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면은요 가자지구에서 일하는 임금의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야, 이 친구들 이거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면 좀 이 공격성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거기는 워낙에 이스라엘 국민 수가 천만 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900년만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3D 예,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사실 그 가자지구에서 통행증을 받으신 분들이 와서 메꿨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자면 사실 이스라엘 경제의 그 발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직업을 찾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 임금을 받음으로써 어떤 안정을 추구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상대가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 이게 일종의 포용 정책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도 사실 북한에게 포용 정책을 했었고 사실은 개성공단도 네, 일종의 네. 그런 모델이었을 가능성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 하마스를 보니까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포용 정책을 했다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이게 실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하. 사실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특히 하마스라고 보면은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예. 사실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고 나서 전쟁도 여러 번 거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와서 불법 점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그 내재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나 그 이스라엘 군이 와서 뭐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내재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라는 조직 자체가 무장 단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되어 나온 건데,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체들이 뭐 알카에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무장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스라엘의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마스가 무장 단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공격을 계기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세계 공급망 마비되는 거 아니냐, 유가 영향은 어떨까, 이런저런 네. 또 얘기도 많거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유가 이런 쪽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가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과 1973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973년 중동전 제4차 중동 전쟁인데 이때 당시에는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 산유국들이 수출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모든 걸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렵고, 이때 당시 산유국들이 통제를 하면서 갑자기 오일 쇼크가 왔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자면은 지금 세계 1등 산유국이, 그러니까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보다 더 많이 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10년대 중반까지 저유가를 경험하면서 이게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유가가 뭐 80불대, 90불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옴시티를 포함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UAE는 지금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에 참여할 유인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지금 이 전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요동을 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00불 얘기 나오던데. 100불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00불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예측을 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엄청난 저도 맨날 틀려요, 정치적인 네, 엄청난 고유가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국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국가들 사이에서만 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면은 이게 유가 자체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 네옴시티 말씀하셨는데, 자, 사우디가 지금 이란과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 팔레스타인 지지선언을 냈다, 이런 상황이 네옴시티 건설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 우리가 사우디의 팔레스타인 지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사우디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같은 아랍 연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좀 빨리 종결하기 원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재미있는 게 빈 살만 왕세자가 그 팔레스타인의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 당사자가 하마스 쪽 관계자가 아니고 서안 지구에 있는 압델파타 그 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은 사우디도 사실은 하마스 쪽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하마스보다는 팔레스타인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내는 사실 빨리 전쟁이 좀 종결됐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원래 IT 강국이잖아요. 예, IT 맞습니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이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되진 않을까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물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우리나라의 그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네. 유가가 단기적으로 100달러 뭐 이렇게 이런 가정 이런 소리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유가가 올라요.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땐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럼 또 우리가 이걸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에 있었고 예. 그래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네, 새삼스러운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미국은 금리 인상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전쟁으로 해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장기화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막 또 5차 중동 전쟁 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네, 네. 이게 사실 네. 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참여하는 당사 국가는 사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게 팔레스타인도 사실 하마스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 정도가 지금 여기에 교전에 좀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려면은 어쨌든지 여러 당사국이 더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가자지구 인근의 예비군을 포함해서 5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어쨌든 인도주의적 지원 관련돼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인프라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난 직후에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도로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구권에서도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했다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인도주의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스라엘 지상군이 지금 5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상군 투입으로 인해서 시가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지금 가자지구 내에 있는 주민이 230만 명인데 누가 하마스고 누가 사실 일반 시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시가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5차 중동 전쟁의 발발 가능성보다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화된다.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된다. 네, 네, 네. 인질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150명 정도 끌려간 사람들은. 그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인질 관련돼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사실 하마스라는 단체가 무장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조금 잔인한 단체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한 명씩 죽이게 네네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사실 이스라엘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질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다국적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질들이 거기서 희생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끌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인질 말고 이 네네. 전쟁이. 이게 뭐 한 두세 달 안에 끝날 전쟁은 아닐 것 같고요. 네, 한 몇 달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 달. 우리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옛날에 뭐 6.1 전쟁 뭐 이런 거 이스라엘 거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거 이상하게 끌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6.1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랍 연합군이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상군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중에서도 들어갔고 패러글라이딩. 네,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모터보트를 타고도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인 모사드가 이번에 가자 지구 그러니까 하마스의 공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좀 마비시켰다. 그래서 무력화시켜서 이 모사드가 이거를 징후를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하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를 해 왔었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과는 좀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 계속 끔찍한 뉴스가 전해지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우리 강 박사님 말씀 듣고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국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한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고요. 지금 하마스가 쓰고 있는 무기도 직접 공급했는지 제3각을 통해서 들어갔는지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 무기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북한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또 하나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뭘까요?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안보라든지 우리의 생존권에 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